안녕하세요. 송정숙 약사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체질을 분석해서 그 체질에 따라서 좋은 영양소 요법으로서 환자의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상담 약사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건강에 도움되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대인의 피로의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신피로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굉장히 피로한데 쉬어도 쉬어도 피곤이 풀어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피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부신피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 가지가 시들고 열매가 잘 안 맺히면 나뭇가지를 자른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파가지고 이게 너무 물이 많아서 썩었는지 영양분이 부족한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뭇가지가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맺히듯이 부신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가장 근본 문제인 부신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피로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신은 신장이 허리 뒤편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신장 위에 고깔 모양으로 호두알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부신 피질과 수질이 있고요. 부신 피질에서는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코티솔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주 겉부분에서는 알도스테론이라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인데 우리의 그 미네랄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안쪽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기관이 바로 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신피로증후군은 첫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깨질 않는데요. 이 코티솔은 저녁이 되면 낮았다가 아침 6시경이면 확 치솟아 오르면서 하루에 내가 생활할 그런 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신이 완전히 고갈되게 되면 코티솔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안 깨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갔잖아요. 잠이 안 깨니까 이것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래 다니면 또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오전 10시, 11시까지 정신이 안 깨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3시, 4시가 되면 에너지가 확 빠지면서 또 저녁에 무엇인가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좀 잠시 기분이 안 좋았다가 또 확 나빠지는 이런 증상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화를 조절을 못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갑자기 화를 막 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사는 부인이나 남편이 전에는 참 성격도 좋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냐 이런 경우에 부신피로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직장 상사가 느닷없이 화를 낸다 이 사람도 역시 부신피로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막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잘 조절이 되지 않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하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생리통이 심하고 폐경 이후에는 갱년기 증상이 몹시 심한 것 이것도 부신피로증후군의 증상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은 여성도 마찬가지고 성기능이 확 떨어지는 것 젊은 사람인데도 부신피로가 있으면 성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부신피로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치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은 초원에서 얼룩말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죠. 사자가 나타나면 fight or flight. 그러니까 내가 그 적군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적군이 나에게 쳐들어왔다 이랬을 때 우리 인체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적군을 잘 살펴야 되니까 눈동자가 확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먹을 불끈지고 이 털이 곤두서겠죠. 모공이 다치면서 그 다음에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내가 힘을 써야 되니까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혈액을 많이 내보내게 해서 맥박이 빨라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절대적인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부교감신경은 굉장히 위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잠을 잔다, 또 사랑을 나누다 이런 것을 전쟁 상황에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소변 대변이 안 나오고 또 성기능도 떨어지는 거 이런 상황이 바로
부신 피로 증후군,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인체의 그런 반응인데요.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받게 되면 코티솔이 확 치솟아 오르죠. 그럼 또 내려가요. 또 치솟아 오르고 내려가고. 그런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나한테 욕 한번 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마는데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 주는 거죠. 뭐 아들이 계속 속을 썩인다, 부부 싸움을 계속한다, 고부 갈등이 계속된다, 직장에 가면 나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가 있다, 아니면 동료하고 나하고 계속 갈등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코티솔이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치솟았다가 점점 이 샘이 고갈돼서 나중에는 고갈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아요. 많이 쌓였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눈만 뜨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이 부신피로 증후군입니다. 할 일은 많지만 나는 그냥 자고 싶고 도저히 이것을 헤쳐갈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 이랬을 때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부신 영양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신 호르몬이 너무 많은 것을 쿠싱 신드롬이라 그러고 너무 작은 것을 에디슨병이라 그래요. 가수 심은아 씨가 어떤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쿠싱 신드롬에 걸린 거예요. 우리 약물 중에서 스테로이드 제제하고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의약분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너무 나쁘다든지 면역이 떨어졌다든지 천식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약을 많이 먹어서 쿠싱 신드롬에 걸리게 되는데, 그 외에도 약국에 있다 보면은 약을 과제해서 약사님이 이거 누가 주던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은 그 약을 분석해 보면 스테로이드 제제가 범벅, 진통제가 3개 4개 이런 약들이 돌아다녀요. 이거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몰래 유통돼서 뭐 절에서 누가 먹으면 좋다 그래서 받아왔다, 옆집 아주머니가 좋다 이래 가지고 그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을 먹으면 금세 안 아프죠. 근데 계속 먹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뼈에 칼슘을 용출해 갖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데 굉장히 잘 듣더라, 이런 약 절대로 먹지 마시고 동네 친한 약국에 가서 물어보시고 그런 약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쿠싱 신드롬 반대에 에디슨병이 있다 그랬죠.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에디슨병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부신이 너무나 고갈된 상태였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메틸 테스토스테론을 투여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기능이 너무 항진돼 가지고 바람둥이가 되었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면 쿠싱 신드롬, 너무 작으면 에디슨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도표가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티솔이나 성호르몬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도 만들면 프레그네놀론이 되어있다가 프로게스테론이 되거든요. 이게 여성 호르몬이죠. 프로게스테론에서 코티솔, 부신 호르몬을 만들어요. 코티솔이 나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레그네놀론에서 성 호르몬의 정교체인 DHEA도 만들거든요. 그러면 생존이 먼저냐 생식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랑을 나눠서 자녀를 낳는 생식보다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죠. 적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티솔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경로로 가지 성호르몬을 만드는 DHEA를 만드는 경로는 차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DHEA에서 정소에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고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자주 많이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코티솔이 고갈되면서 이 경로는 가지만 여기는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남성인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성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게스테론이 알도스테론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데 알도스테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나트륨을 내 몸에서 흡수를 해요. 나트륨이 흡수되면 물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배추를 절이게 되면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소금 있는 대로 배추 속에 물이 나와서 절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추가 수분이 빠지면서 딱 절여지죠. 나트륨이 가는 곳에는 물이 갑니다. 그러면 알도스테론이 나트륨을 흡수하게 되면 물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알도스테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코티솔 농도가 적어지게 되면 코티솔을 만들기 위해서 이 경로가 또 차단이 돼요. 그러면 알도스테론이 적게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나트륨 흡수가 적어지고 수분이 흡수가 안 되고 혈압이 낮아지죠. 그러면은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지러하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포 안에는 물이 흡수가 안 되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 물을 세포간지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포간지력에는 물이 남아있고 세포 안으로는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몸은 부어있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고 내 세포 안에는 수분 고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혀로도 나타나는데 혀가 퉁퉁 부어요. 퉁퉁 부으면서 이빨 자국이 혀에 나는 거예요. 그것을 부신설, 부신 피로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혀의 모양이거든요. 코티솔이 부족하고 부신 피로 증후군이 가중되게 되면 성 호르몬이 잘안 나와서 성 기능이 떨어지고 또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 수많은 환경 독소가 있는데요. 환경 독소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비닐에 음식을 먹는다든지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든지 특히 또 여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 환경 독소 중에 하나가 향수, 향이 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향이 나는데 천연 그뭐 장미꽃에서 추출한 향 이런 거는 엄청 비싸서 사실은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향들이 거의 합성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향기가 나는 것은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향수도 있지만 화장품에도 향기가 나고요. 피존에도 향기가 나고, 그 다음에 탈취제에도 전부 다 향이 있죠. 또, 모기약, 파리약 뿌리는 그런 그 킬러 종류에도 사실은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런 향기가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 호르몬, 진짜 여성 호르몬은 아닌데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겨서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은요, 에스트로겐은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나오기 때문에 아기가 자궁에서 자라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빼놓고 에스트로겐은 유방에 있는 암세포도 키울 수가 있어요. 자궁 암의 세포도 키울 수 있어요. 대신에 프로게스테론은 유방암도 줄이고 자궁암도 줄이는 그런 반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세에서 50세까지 에스트로겐이 35%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은 35세에서 50세까지 무려 75%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었지만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증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성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의해서도 에스트로겐 우세증, 이것을 에스트로겐 도미넌스라고 말을 하고요. 환경 독소에 의해서도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에스트로겐이 우세가 되게 되면은 갑상선이라든지 유방이라든지 자궁에 암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방암이나 자궁암, 갑상선 암에는요, 유전자가 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게 보시면 에스트로겐, 여성 에스트로겐인데 유전자에 따라서 간에서 다르게 대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간에 있는 효소에 이 에스트로겐의 대사를 받으면 굉장히 행운인 사람이에요. 유방암,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20 내지 30%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번 위치에 OHG가 붙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전자가 간의 대사 효소를 받게 되면은 16번 알파 위치에 OHG가 붙거든요. 이런 사람은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20 내지 30% 더 증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효소의 대사를 받으면 4번 위치에 OHG가 붙으면서 3, 4퀴논이 돼서 이거는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다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환경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 살았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과중되었을 때 암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 유방암 걸린 가족이 많다. 자궁 난소암에 걸린 사람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환경 독소라든지 에스트로겐 유사증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도 가족적으로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절제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태어날 때 부여받는 유전자도 있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유전자를 잘 가늠할 수 있는 것을 후성 유전이라 그러거든요. 후성 유전을 잘 조절하면 나에게 있는 나쁜 유전자도 잘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유전자 형태에 하는 메틸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화과 식물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것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식물들이 바로 메틸기를 붙여주는 영양소이다.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환경 독소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산 밀가루에 들어있는 음식을 적게 먹고 또 우유에 있는 카제인 그 단백질도 굉장히 암에 안 좋다 그러죠. 우유에는 IGF-1이라고 하는 성장인지도 있기 때문에 암의 원인이 있는 사람은 우유는 먹지 않은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세제, 샴푸 또 향기가 나는 이런 그런 화장품 이런 세제를 암 환자들은 쓰지 않고 향이 있는 것이 여성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실을 청소할 때도 유한낙스나 그런 것보다는 베이킹소다 있죠. 그런 걸로 청소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독소를 빼주는 요도 영양소를 먹게 되면 이런 환경독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환경 호르몬이 많게 되면 이 환경독소가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진짜 에스트로겐인지 가짜 에스트로겐인지 구별을 못해요. 환경독소에 의한 가짜 에스트로겐이 많아도 에스트로겐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FSH가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난소가 만들어지다가 말아요. 또 다음 달에도 난소가 만들어지다 말아요. 이런 만들어지다가 만 난자가 굉장히 여러 개 난소에 모여 있는 것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난자가 자랄 때 처음에 과링막 세포가 있고 난포막 세포가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 안드로젠이 나중에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먼저냐 그랬을 때 호르몬에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안드로젠이 아로마테이즈라고 하는 효소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환경 호르몬이 많아서 FSH가 안 나와가지고 배란이 안 됐잖아요. 배란이 안 되면은 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안드로젠이 혈액 속에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여자인데 남성의 그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콧수염이 꺼멓게 나올 수도 있고 목뒤가 시커멓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춘기 남학생이 보이는 붉은 여드름이죠. 굵은 여드름 이런 게 여자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인 사람은 첫째로 굉장히 살이 많이 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살이 많이 찌고 이런 증상에 의해서 많이 먹고 또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되고 환경독소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불임증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배란이 되지 않고 난소가 나오다가 말고 나오다가 말고 이런 상태가 되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임증이 되고 그 다음에 생리불순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FSH가 딱 자극이 돼야지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낮으면 FSH가 나와서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인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혈액 속에는 에스트로겐도 있고 안드로젠도 있고 막 떠돌아다녀요. 이런 것을 프리 에스트로겐, 프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간에서 요거를 많이 돌아다니는 성호르몬을 잡아가는 경찰이 있어요. 그 경찰이 바로 섹스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이 호르몬이 나와서 적당하게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조절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비만이 되잖아요. 비만이 되면은 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 간에서 잘 나오지 못하게 억제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살이 많이 찌게 되면은 이 테스토스테론을 또 에스트로겐으로 자꾸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살이 찌는 자체가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만들고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많아지게 되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르기닌은 첫 번째로 간의 피로를 목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 헬스하는 분들 아르기닌을 많이 챙겨 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많이 발생시켜서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성기능 강화 목적으로도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은 양날의 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혈관을 확장하는 산화질소도 나오지만 활성산소도 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을 잘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요. 아르기닌을 먹어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가 NOS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굉장히 재미있게 생겼는데 똑같은 구조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호모다이머 구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의 구조가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아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기닌을 먹을 때 아연이 적게 되면 이 호모다이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두 개가 떨어지게 되면 산화질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활성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을 먹을 때 아연을 같이 먹거나 아연이 포함된 영양소를 먹으면 좋고요. 굴을 많이 먹으면 정력에 좋다 하는 이유가 굴 속에 아연이 많기 때문인데 이 아연이 바로 산화질소를 만드는 NOS의 성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NOS의 구조를 보면은 햄도 있고 BH4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철분을 나타내고 이것은 엽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분과 엽산도 같이 있으면 좋고요. 또 비타민 B2나 B3가 같이 있으면은 더 좋은 아르기닌 형태가 되어서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고 혈관을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도 같이 포함되면 좋고 아르기닌과 이런 비타민 B군이라든지 아연이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아르기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약국에 있다 보면은 이 아르기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비아그라와 같은 성기능 강화제를 찾는데요. 50대, 60대가 찾는다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70대, 80대 노인들도 꾸준하게 그런 제품을 처방받아서 먹는 편입니다. 저희 약국에 80대 노인이 필름 형태로 매일 먹는 이런 성기능 강화 제품을 처방받아서 오는데요. 이런 약 종류를 해피드럭이라고 합니다. 꼭 내가 아파서 먹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혈압을 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는 혈압계로 혈압을 재드렸더니 맥박이 나오잖아요.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맥이죠. 그래서 아 어르신 지금 부정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과에 가셔서 한번 심장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 이분이 부정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부정맥 약이 처방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게 이런 비아그라 종류를 먹으면 좋은데 사실은 비아그라는 혈관을 갑자기 확장해서 음경해면체가 확장되면서 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냐면은 이것이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혈액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사실은 뇌에 있는 혈액은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발기부전제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사실은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 다른 곳에도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아무래도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약을 많이 먹다가 빨리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아르기닌제를 먹게 되면은 간에서도 해독을 잘하게 되고 또 혈관도 확장돼서 굉장히 좋으니까 기왕이면 좋은 아르기닌 제제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르기닌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성장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순 포진이 많이 생긴다든지 대상 포진이 생기는 사람은 아르기닌을 먹으면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르기닌 제제가
2000ml, 3000ml, 5000ml, 어떤 것은 7000ml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000mg 이상의 아르기닌을 먹으면 몸에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르기닌은 아미노산 종류인데요.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르기닌과 라이신은 둘 다 양자난을 띠면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을 5000mg 이상 먹게 되면 라이신이 부족종이 되어서 제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라이신이 제로가 되면 구내염이 발생하고 또 라이신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 역할을 하는 항체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라이신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르기닌이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지 말고 5000mg까지만 먹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하는데요. 나의 혈관이 약해서 자주 멍이 든다든지 자주 터지는 분들은 아르기닌을 너무 고함량 먹으면 혈관이 터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다 더 저함량으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흔히 눈이 떨린다든지 또 다리에 쥐가 많이 나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알고 있으셔서 마그네슘 제제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에도 근육이 어깨가 등이 결린다, 근육통이 심하다, 또 김장해서 몸이 힘들다, 노동질을 했다 이랬을 때 마그네슘을 진통제와 더불어서 먹게 되면 굉장히 피로가 많이 풀리는데요. 그 밖에도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마그네슘 제제를 먹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신경 중에서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글루타메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가 발현되게 되면 이것을 받아주는 수용체 중에서 NMDA 수용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NMDA 수용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NMDA 수용체 가운데 이렇게 마그네슘이 딱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게 되면 글루타메이트에서 칼슘이 나와요. 칼슘이 쫙 들어오는데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칼슘이 들어와도 마그네슘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흥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흥분되면은 이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면서 칼슘이 쫙 나와서 흥분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그네슘이 적은 사람은 약간의 흥분에 의해서도 칼슘이 딱 들어와서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화를 안 냈는데 유달 요즘에 화를 많이 낸다 이런 사람들은 마그네슘 제제를 좀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300여 가지의 효소 호르몬의 구성 요소이고 또 에너지를 낼 때도 마그네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그네슘이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보다는 소모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어도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이제 유기산도 있고 무기산도 있는데 이런 것이 골고루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그네슘을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밀이라고 하는 산화 마그네슘을 변비약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또 처방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그밀은 무기염을 가지고 변비약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의 원리는 마그네슘이 장내에 있는 수분을 다 끌어당겨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런 마그네슘이 저렴하고 처방에 나온다고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나의 장내의 미네랄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 마그밀 종류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다가도 만약에 설사가 난다면 나에게 너무 많은 용량이니까 그것을 줄여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처에 만연한 환경 독소가 여성 질환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많은 탄수화물 과잉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여성의 위협인 갑상선 유방 자궁의 질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의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 번 보셔서 숙지하셔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암에 대해서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소 요법의 저자 송정숙 약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숙 약사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영도구에서 만수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송약사의 건강상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소요법을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게 된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네. 통증과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먹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진통제를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고 영양소로서 내 몸 자체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 약사는 지금 몇 년을 하신 거죠? 저는 이제 3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35년 이상 그 이제 부산에서? 꼭 부산에서 한 것은 아닌데요. 아, 네. 지금은 네, 현재 부산에서 있으신 거고. 네. 부산에서 10여 년 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약사를 쭉 해오시면서 네. 뭔가 느끼시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느끼는 거는요. 네. 사실은 지금 약국에 처방전 가지고 오죠. 네.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하고 복약제도 하고 네. 보내고 그다음에 뭐뭐 주세요.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네. 그런 전문약은 사실은 부작용이 좀 따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방약이나 일반약 달라는 것도 드리지만은 항상 그 사람의 체질은 어떻게 됐을까? 네. 이 사람이 왜 병에서 왔을까?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원인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진통제 주세요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왜 아플까 그 체질을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교정해서 몸 자체를 좋게 하는 이런 거를 굉장히 노력하려고 저는 이제 상담을 위주로 하는 상담 약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단 제가 그 약국에 갔을 때 생각해보면은 뭐 네. 병원에서 일단 진료를 받고 네. 그럼 이제 약국에서 약 타라고 그 처방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갖고 가서 이제 이거 주세요 하면은 따다다 주고 뭐 약사님이 이제 뭐 식후 30분에 드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약을 받아와서 네네. 보통 끝나는데 그렇죠. 뭐 여기서 상담을 또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증 약이 나왔다 당뇨병 약이 나왔다 이러면은 네. 그 약을 드리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약을 먹게 되었을까 그리고 얼굴을 딱 스치듯이 봐도 우리는 체질을 보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제 체질을 제가 감별 하냐면 크게 실증과 허증이다. 실증, 허증.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봐가지고 그 사람 병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간단한 중한 질병이 아니고 미병 상태의 그 사람의 체질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네. 실증은 뭐냐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독소가 많은 사람. 빼줘야 되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색이 칙칙하다. 네. 얼굴에 열이 많다. 네. 그 다음에 막 말소리가 크고 숨소리가 거칠고 행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이런 사람 실증이에요. 허증은 뭐냐면 얼굴색이 네. 희멀겋고 말소리에 힘이 없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위장관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는 영양소 피를 만드는 철분이나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이나 이런 식으로 채워줘야 돼요. 네네. 크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양인과 음인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양인은 굉장히 기가 강한 대신에 진액이 부족해요. 건조하기 쉬워요. 그래서 건조한 것을 채워주는 영양소를 쓴다면 음인 같은 경우는 잘 붓고 움직이기 싫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기를 빨리 돌려주는 그런 영양소를 써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고 아, 이 사람 실증, 허증, 양인, 음인 딱 보면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영양소를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증인 사람으로 판단이 되면은 독소를 좀 해소하는 약들을 더 좀 주시고 네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간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음주를 많이 했다 막 이러면은 간에서 열이 발생해가지고 막 눈이나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뚜껑 열린다 그러죠 네네. 가운데 머리가 없어요 머리카락이 아 열을 받아가지고 네네. 그런 사람은 열을 내려주는 미네랄 뭐 이런 거 써야 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허증인 사람이 보면은 이제 영양소를 채워주신다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면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네. 약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아 그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또 부산시 약사회에서 보험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의료보험 체계가 법이 자꾸 바뀌어요. 그쵸,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약사 회원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막힐 때. 그러면 저는 저도 모를 때는 대한약사에 문의를 해서 네.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가장 좀 모순된다 생각하는 네.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특히 대학병원에 가는 분들은 어딘가에 수술을 했거나 큰 질병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후로 대학병원에 계속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용했을 때 약 처방을 6개월이 아니고 1년, 1년 반 이렇게 장기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알기에는 약을 혼합 조제했을 때 사실은 6개월이 유통기간 최대다. 6개월 넘어서 혼합 조제했을 때는 변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방에서 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처방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다.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고 한 가지 처방에 1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갔을 경우가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위장약. 그게 전부 다 처방전 하나에 있으면은 정말로 너무 많은 약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네. 좀 쇼킹한 얘기를 하면, 갑상샘 그 저하증 약을 800일분 처방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한테요? 네. 그럼 그 2년이네요? 2년 넘죠? 네. 그러면, 근데 약의 유효기간은 800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약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갑상샘 질환은 계속 이 변하거든요. 갑상샘 수치가. 변한 거에 따라서 계속 약을 바꿔야 됩니다. 800일을 좀 그동안에 그 사람은 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안 가겠죠, 병원을. 그렇죠. 약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런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장기 처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한약사회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심평원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요? 한정된 의료보험 수가가 있어요. 네. 의사들에게 주는 수가, 약사들에게 주는 수가. 그 한정된 파이 안에서 우리가 수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처방을 6개월 단위 두 번을 처방하면 의사들에게 수가를 두 번 줘야 되죠. 그렇죠. 약사한테도 두 번 줘야 되죠. 아... 그러면 너무 수가가 많이 나가서 의료보험 재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 처방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몸이 변해서 다른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전에 받은 처방을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게 엄청 비싼 약들이 많거든요. 몇십 년, 몇십만 원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1년 처방을 받았는데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폐기 처분한 약을 한 보따리씩 약국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폐기 처분하는 약이 그 의료보험 수가보다 더 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6개월만 처방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처방전 리필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주면 한꺼번에 먹지도 못할 분들은 이런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의료보호 환자들은 1종, 2종은 돈을 많이 안 내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들에게 더 비싼 최신의 약이 막 처방이 돼요. 다량으로. 그분들은 자기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 약에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그쵸. 그러면 약사님들이 그 환자들 집에 가서 방문하면 약이 막 쌓여 있는 거야.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정말로 어떤 밥그릇 싸움이다,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환자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뭐 몇 개월 몇 년치 약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 1년치 2년치 이렇게 받는 게 뭐 얼마나 흔한 건가요? 많이 있나요 이게? 대학병원에서는 사실은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3분 진료하죠. 네. 그런데 이제 각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이분들이 교통비 들여야죠. 힘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장기 처방하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절에 더 많이 비대면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일주간 늘어나가지고 정말 문제예요. 그렇게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네네. 작가님이 이번 책 제목에 쓰신 영양소 요법. 네. 사실 이거 저는 이제 이런 단어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작가님께서 만드신 단어죠, 이거? 아니에요. 영양소 요법은 거예요? 약사님들이 이제 처방되는 그런 약. 하고 일반 약도 하지만 요즘에는 학회들이 많아요. 거기서 영양소 요법 하는 학회들이 굉장히 많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이 영양소 요법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전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냥 사 먹으면 안 되고 전문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그만큼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과 독의 차이는 용량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용량 차이. 약이 더 많이 먹 그 용량을 들이면 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약은 꼭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먹는 것이고 일반 약도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데 그런 것 외에 우리 몸 자체를 영양소로서 교정하면은 강한 전문약을 쓰지 않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양소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요법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요법인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보통 사람들은 건강한 식단을 하고 운동하고 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몸이 아무래도 어딘가가 안 좋을 때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환자들을 이렇게 파악할 때 원리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정도 기본 원리를 하는데요. 오행과 계규라는 한방이론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오행이라는 것은 네. 우리 오장을 오장육부라 그러죠. 오장을 이 다섯 가지의 구멍으로 나타난다. 간의 기능은 눈으로 나타나고 폐의 기능은 코로 나타나고 신장 이것은 성호르몬을 포함해서 말하는데 이 기능은 귀로 나타난다. 심장의 열은 화는 혀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충혈되고 막 눈발이 터져서 안약 좀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눈 흰자위가 누리끼리하게 막 탁해요. 이런 사람은 단순히 안약만 줄 것이 아니고 이것과 연관되는 원인이 되는 장기인 간에 무리가 왔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술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을 해독하는 실리마린, 그 다음에 쓸개즙을 잘 나오게 하는 우루사, 또 아르기닌 이런 제재를 써서 간에 해독을 해주면 눈에 문제가 덜 생기는 거죠. 이게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에 자꾸 혀가 갈라지고 구내염이 생기는 것은 단순히 비타민 B군 고단위를 먹을 수도 있지만 혀는 심장으로 연결되거든요. 심장의 화가 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심원이라든지 천황보심단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렇게 심장의 열을 꺼주는 약을 써야지 혀에 문제가 낫는다 이런 것이죠.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분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한의학 이런 게 들어가면은 네. 약간 이건 좀 비과학적이다. 아. 약간 이게 좀 뭐 이게 뭐 신빙성이 있는가 이렇게 좀 의심을 가지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작가님께서 약간 이런 뭐 오행 이런 거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세대는 한방을 같이 배웠고 저는 한약사 면허증도 있어요. 오, 네. 아, 네. 약사들이 한약사 면허증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젊은 약사님들은 그 과정이 없고 한약사는 따로 이제 네네. 한약학과에서 배출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단순히 양약만 가지고 일반 약만 가지고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한방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배운 그 영양학 중에서는 양병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조아지학의 조원기 회장님께서 처음에 주창하신 건데 저도 이것을 배워서 네. 저희 약국에 많이 써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은 오른쪽에 있고 심장은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장기는 부피가 커지고 높아지고 거칠어진다. 간에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이 높아져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요. 나중에 그 60대, 70대 넘어가면 뒤에서 보면 양쪽 어깨가 높이가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면 여기서 가방을 메야지 왼쪽에 메면 내려가요. 제가 그래요. 나는 간에 열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네. 양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등 뒤에서 봐서도 오른쪽 그 등짝이 더 부피가 두꺼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사람의 근본적인 체질을 잡기가 쉽고 심장에는 혈액을 이제 하루 종일 펌프질하는데 심장의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도 왼쪽 심장에도 왼쪽이 나는데 혈액이 부족한 여드름은 푸르스름하고 이런 색깔을 띈다면 열이 많고 실증인 그런 여드름은 거무티티하고 환홍적이고 이런 여드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에 열이 많은 사람은 다래끼가 하나도 없고 오른쪽에 더 많이 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론이 오행과 계교라든지 양병학 이론이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걸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비뼈 각도가 90도가 넘는 사람을 W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냐면 관이 굵어요.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증이 되기 쉽고 그래서 영양소로서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걸 견뎌요. Y형은 뭐냐면은 90도 각도가 안 돼요. 이
그러면은 적게 먹고 적게 배설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위와 장이 약하고 그래서 영양소를 쓸 때도 소량으로 조금씩 써야 돼요. 많이 쓰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고 저는요, 얼굴 혈색이라든지 손톱색, 손바닥을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체형이나 자세나 또 목소리,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부시시하고 날리고 이런 거 전부 다 참고해가지고 기미는 어디 있겠느냐, 여기 있느냐, 여드름이 여기 있느냐 이런 걸 전부 다 통합적으로 파악해서 그 사람을 체질을 파악하고 이 사람이 약점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서 그 사람의 그 약한 곳을 보완해주면 큰 질병으로 가기 전에 미병 상태에서 영양소 요법으로서 그 사람을 교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영양소 요법이죠. 그 작가님 이번에 쓰신 책에서 이제 간 기능을 짐작하려면은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아, 그거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간 기능을, 그러니까 간은 오른쪽에, 간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눈이 탁하거나 충혈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을 해줘야 된다. 꼭 간의 수치를 파악해서 이상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검사 수치가 우리 건강을 전부 다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쵸?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오메가3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논란이 좀 터졌잖아요. 네. 이 일단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왜 먹었던 거죠? 그동안. 아, 그거는요. 우리가 세포로 돼 있어요. 세포. 세포 수많은 세포로 돼 있는데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세포막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이 지방층이 있어요. 이 지방층 속에 오메가3과 6과 9가 균형적으로 있어야지 건강해요. 쉽게 설명하면은 옛날에는 소나 돼지나 닭을 방목해서 키웠죠. 그죠? 그러면 풀 속에 오메가3, 6, 9가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 반목해가지고 그 풀을 먹었으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속에도 오메가3, 6, 9가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그쵸. 그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사료 먹죠. 이렇게 가둬가지고 뭘 사료로 주냐면 옥수수 대를 사료를 줘요. 그럼 옥수수 대는 거의 다 오메가6 지방산. 아. 거기다가 우리 옛날에 들기름, 들기름 속에 오메가3가 많고요. 네네. 올리브유 속에 오메가9이 많아요. 그래서 들기름 같은 오메가3를 먹으면 좀 어렵지만 피파 감마 유전자를 자극해서 중성지방을 내려준대요. 피파 감마 유전자. 네, 그걸 자극해서 중성지방을 내려준다. 학술적으로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를 먹으면 피파 알파 유전자를 자극해서 콜레스테롤을 내려준대. 그러니까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런 거 먹으면 건강에 좋겠죠. 네. 근데 그거 안 먹고 옥수수 기름으로 튀긴 거. 그다음에 쇼트닝, 함유, 트랜스지방, 뭐 포화지방산 이런 걸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현대인의 세포막에는 오메가 3에 비해서 오메가6가 너무 많다. 아. 그러면 오메가6가 어떻게 되냐면, 대사가 되면서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로 바뀌어요. 그러면 아라키돈산으로는 뭘로 바뀌냐면은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는데, 사실은 진통제는 이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생기지 않게 억제하는 그 작용이 바로 소염 진통제예요. 아. 그래서 현대인의 이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오메가6가 너무 많고 그러면은 아라키돈산으로 돼가지고 염증과 통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어야 되고 오메가3를 먹으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좋아가지고 세포막을 통해서 효소, 호르몬, 여러가지 영양물질,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한데 오메가6 지방산을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하면서 이 물질 교환이 되지 않고 염증이 많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데 요즘 이게 문제가 많죠. 논란이 많아요. 그 제가 논란의 요지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메가3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 몸이 좋으라고 먹었는데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 똑같다. 비슷하냐. 좋아진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은 심장병이 있는 사람에게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과 오메가3를 먹였는데 오메가3를 평소 용량의 8배를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좋아졌더라. 그 나머지는 안 좋아졌더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아진 사람도 부작용이 있었는데 어떤 네. 부작용이냐면은 8배나 먹으니까 기름이잖아요. 네. 소화불량. 아. 소화가 안 됐다. 네. 그 다음에 너무 오메가3를 많이 먹으니까 출혈 경향이 늘어났더라. 그 다음에 심방세동을 일으킨 사람이 많았다. 이런 결과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요. 내가 이제 비싼 돈 들여갖고 오메가3 사먹었는데 네.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죠. 와,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 생각에 왜 그러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대개는 이 들기름을 먹는 게 아니고 어유로 된 오메가3를 그쵸. 먹죠. 네. 그러면 어유 속에 100% 오메가3냐 그건 아니에요. 네. 자연스러운 어유 속에는 약 30%의 오메가3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중성지방. 그러면 오메가3를 먹고 나서 비린맛이 나서 못 먹겠다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쓸개즙이 잘 안 나오는 체질인 거예요. 기름 종류는 쓸개즙이 나와야지 소화가 되는데 쓸개즙이 안 나오는 사람은 기름기가 많은 오메가3를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비린 맛이 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배나 되는 이런 고용량을 먹으면 절대 못 먹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실험할 때는 일반적인 30%짜리 어유로 된 오메가3를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즘에 RTG 오메가 많이 먹죠. 네네네. 이거는 뭐냐면 리폼 트리글리세라이드. 다시 사람이 그 오메가3 함량을 70 내지 80%로 증량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더 흡수율을 높이는 그 방법이 뭐냐면 레시친을 같이 배합하는 거예요. 레시친도 인지질의 종류인데요. 네. 눈 건강이나 굉장히 그 뭐 심장에도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레시친을 배합하게 되면 유화를 시켜. 네. 기름을 잘 녹이게. 유화를 시키니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그쵸. 비린맛이 안 나요. 그래서 RTG 오메가에 레시친이 들어있는 제품을 먹으면 더 좋다. 그 다음에 기름 종류가 만약에 3패가 된다. 네. 그러면 안 먹는 힘이 못해요. 네. 독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든 오메가3에는 항산화제가 들어가는데 주로 토코페롤, 비타민 E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당히 여러 회사에서 아스타잔틴을 배합하고 있어요. 네. 아스타잔틴이 뭐냐면 바닷속의 조류를 크릴 새우가 먹어서 크릴 새우가 빨갛죠. 그래서 크릴 오일을 막 먹는다고 한때 굉장히 부음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 크릴 새우 안에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타잔틴의 항산화력이 얼마나 좋냐면 비타민C에 무려 6,000배래요.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스타잔틴도 합성도 있고 천연이 있거든요. 네. 천연 제품은 이 제품에 헤마토코쿠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걸 보면 천연이에요. 천연이 흡수력이 좋아요. 그래서 항산화제로서 토코베롤보다는 RTG 오메가에 아스타잔틴을 배합한 거는 굉장히 흡수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RTG 오메가, 레시친, 아스타잔틴까지 하면은 네. 보통 오메가의 한 4배 내지 5배의 흡수를 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 심혈관 질환에 좋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를 해보기로 이제 일단은 오메가에는 369가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우리의 뭐 가축 사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산업화되면서 이제 그들이 먹는 게 바뀌니까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오메가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먹는 건데 우리도 이제 불균형하게 오메가를 섭취하게 된다는 네네.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삶이 좀 부족해지니까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메가3 뭐 약이나 영양제로 보충해줄 필요성이 생긴 거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뭐 오메가3 역할이 있지만 흡수율이 중요해져서 맞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점점 좋은 형태의 오메가3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메가3에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어류 기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양적인 측면에서 그거가 뭐 고용량이 되고 좀 뭐 막 RTG 오메가? 뭐 맞아요? RTG 오메가. 네.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오메가3는 먹어야 된다. 네. RTG 오메가로 흡수율이 좋게 해서 먹어야지 현대인의 네. 불균형한 식습관 때문에 세포막의 불균형이 없어져서 염증과 통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네. 사실은 오메가3를 먹어서 내 몸이 급격하게 좋아지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평소에 먹는 거예요. 우리 식습관이 불균형하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염증과 통증을 더 확실하게 네. 낮춰주는 물질이 감마리놀렌산이 있어요. 감마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 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네. 오메가 6 계열의 기름인데 네. 달맞이꽃 종자유나 보라지 종자유에 있어요. 네네네. 이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달맞이꽃 종자유도 사실은 그 종자 속에는 10%의 감마리놀렌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는 20%나 40%의 고용량으로 이렇게 그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네. 10%의 감마리놀렌산 외에 90%는 리놀레이 게시드 오메가6예요. 일반 오메가6. 네, 네. 그러면은 10%의 감마리놀렌산을 먹다가 계속 먹으면 오메가6 때문에 그쵸. 오히려 아라키돈산이 생겨서 염증이 그쵸, 더 생기는 그쵸, 거예요.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요즘에는 20%, 40% 고용량의 감마리놀렌산에다가 나머지 그러면 40% 감마리놀렌산, 나머지 60%의 오메가6 기름을 효소 처리해서 장기 복용에도 염증이 생기지 않게 이런 형태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상적인 기름이죠. 네. 그래서 오메가3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거는 그냥 미온수라고 비유를 한다면 네네. 감마리놀렌산 고용량은 네. 펄펄 끓는 기름과 같이 굉장히 항염증 작용이 크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네. 말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생기는데 PGE2, 2번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오메가3를 먹으면 3번이 생겨요. PGE3. 그런데 감마리놀렌산을 먹으면 1번이 생겨요. PGE1. 이렇게 구조가 비슷한데 네. 이 이중결합 한 개, 두 개, 세 개의 차이에서 굉장히 작용이 틀려요. 그럼 1번이 제일 좋은 건가요? 1번이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좋냐면 네. 오메가6를 먹으면 네. 프로스타글란딘도 생기지만 류코트리엔이라는 게 생겨요. 네. 염증을 일으키는 네. 류코트리엔이 오메가6를 먹으면 네. 4번이 생겨. 4번이 생기면 알러지, 아토피, 비염 막 이런 게 생겨요. 네. 그런데 오메가3 3번을 먹잖아요. 네. 3번을 먹으면 오메가6의 30배는 항염증 작용이 있어. 30배를 억제해줘. 야, 그런데 네. 1번 네. PGE1 감마리놀렌산을 먹으면 오메가3에 비해서 20배의 항염증 작용이 더 강해요. 와. 굉장히 강해요. 요거를 현실에 닿게 제가 설명을 네. 한번 해볼까요? 이게 다 약물로 나와 있어요. 네. 전문약으로 쓰이는데요. 네. 먼저 염증을 일으키는 PGE2 이거는 염증과 수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성들이 생리통 많이 약국 생리통약 엄청 사가거든요. 근데 뭐 생리통약 주세요도 말을 안 해요. 뭐뭐 주세요 자기가 먹는 거지 브랜드명. 지명해가지고 네. 탁탁 사가고 아무 말도 안 들어 그냥 탁 주고 카드를 딱 계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생리통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의 원인이 PGE2 2번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역이용해서 여성들이 출산할 때 네. 처음에 출산하는 기간이 너무 진통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빨리 진통하게 해서 그런 PGE2 질 서방정을 임신부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PGE2가 염증과 통증을 일으켜줘. 막 수축을 일으켜가고 아기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역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PGE2라는 건 그만큼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PGE1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네. 척추관협착증이나 네. 당뇨병성 신경증에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참 고통스러워요. 이런 분들에게 처방하는 리마프로스트 성분 이제 상품명은 오팔몬, 리팔몬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하얀색 조그만 약이 계속 처방받는 분 많을 거예요. 척추관협착증이나 신경증에 이 약이 PGE1 유사체예요. 그래서 이 PGE1은 혈전을 용해하고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네. 염증을 가라앉혀 안 아프게 한다 이거죠. 또 어디에 쓰냐면 교통사고가 났다. 네. 그래가지고 불의의 교통사고 내 소리 뭉개졌어. 이게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거야. 이거를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하냐면 네. PGE1 주사가 있어. 네. 알프로스타딜이라고 하는 주사를 처음에 1, 2주 놔요. 그럼 빨리 회복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아까 오팔몬 있잖아요.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계속 하루 3번 먹어요. 네. 그러면 그 전후의 사진을 보면 완전히 이 손이 회복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의 이 손이 거의 회복돼요. 이렇게 기술이죠. 네. 그러니까 이 피지 이온을 병원에서도 주사제로도 쓰이고 네. 처방으로도 나온다. 근데 이렇게 의약품에 근접하게 나오는 것이 이 감마리놀렌산 40%. 의약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우리가 응용할 수 있다. 이거를 신경증에 응용할 수 있다. 척추관리 부작증이나 당뇨병상 신경증에 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까? 그 남성들 발기부전 뭐 작가님은 상관없는데 네. 50대가 넘으면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비아그라 같은 처방도 처방 없이 어떻게 살 수 없는가 막 이걸 자꾸 물어보는 네.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전에 이 알프로스타딜 피지이온 주사제로 그 국소 부위에 주사를 놓는 그 주사제가 있었어요. 네. 알프로스타딜 주사. 네. 주사를 놓으면 30분 내 음경 해면체가 확장이 돼요. 네. 그게 발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용량을 조절하기 어렵고 주사 놓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안 쓰이고 비아그라와 같이 PDE5 억제제 이거를 많이 쓰죠. 그만큼 이 PG-E1이라는 제제가 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순도로만 만들 수 있다면 염증과 통증에 굉장히 좋고 진통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오메가3와 그 감마리놀렌산을 같이 투여할 때 더 흡수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굉장한 좋은 영양소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야, 아니 그 PG-E1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것 같은데 그냥 굉장히 좋죠. 무적의 약인 것 같은데요. 저도 매일 먹고 있어요. 피부에도 좋고 네, 네. 또 어디에 좋냐면 네. 이게 해는 남자에 비유하고 달은 여자한테 비유하죠. 네, 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네, 음이다. 네. 그러면 영양소도 양적인 게 있고 음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달맞이꽃이라는 자체가 달을 보는 거, 음적이라는 그쵸. 그걸 네. 달맞이꽃이 꼭 밤에만 피는 건 아니에요. 네. 낮에도 펴요. 네. 근데 이런 음적인 그 씨앗에서 나온 종자유가 촉촉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토피성 피부에 건조하고 막 네. 가려울 때 촉촉하게 해주고 여성들이 갱년기가 돼가지고 질 건조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노인들이 피부 건조증이 막 가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특효로 좋은 거예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음적인 약. 아, 그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양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조합이 또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말했듯이 뭐 어떤 특정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몸에 좋다고 그냥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내 몸을 좀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영양분의 밸런스를 또 맞춰주려고 딴 걸 먹어야지 흡수율도 높아지고 내 몸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 일단은 이런 거를 제가 여쭤보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항상 이게 궁금해요. 저희 약사님은 영양제를 어떤 걸 드실까? 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드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거를 꼭 챙겨 드시는지 뭐 어떤 생각을 어떻게 드시는지가 일단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제가 네. 그 체질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좀 양인에 속하고 작가님도 좀 양인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흥분을 잘해요. 네. 흥분을 잘하고 네.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말했는데 왜 화를 내면서 말해 네. 이렇게. 아, 그 양인의 성질이군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면은 막 네. 눈을 부릅뜨고 막 말하니까. 네. 그러면 좀 네. 식혀줘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떠냐면 저 같은 데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찬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가 활발한 대신에 네. 나는 건조해요. 네. 음이 부족한 거예요. 음이. 그렇기 때문에 감마리놀렌산 같이 촉촉하게 나를 진액을 보충하는 게 도움이 돼요. 또 이제 이 붓고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 몸이 찬 사람은 전칠삼사포닌 네. 강력하게 기를 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음인들은 몸이 무겁고 붓고 네. 막 이래요. 그럼 전칠삼사포닌을 주면 부기를 내리면서 기를 확 돌려주니까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맞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혈관 청소를 위해서 전칠삼도 먹는데 네. 네. 가끔 먹어요. 그거는 계속 먹으면 나하고 네. 반대되는 성질은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양소는 그 사람 체질에 반대되는 걸로 채워서 먹는 게 좋겠죠. 그럼 전칠삼 그 사포닌 네.
이게 뭔지를 내가 모르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아, 전칠삼. 네. 이게 네. 몇 년 전부터 네. 우리나라에서 대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네. 인삼은 아시죠? 인삼 알죠. 사포닌이 네. 많이 들어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인삼이나 전칠삼이나 오가피나 다 아마 오가피과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인삼은 우리나라에 최고로 좋아요. 우리 미국 인삼도 있어요. 미국 인삼은 별로 사포닌이 좋지 그래요? 않습니다. 중국 인삼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중국에서 운남성 쪽에 네. 베트남 북부 쪽에 전칠삼이 재배되는데 우리나라는 기후가 맞지 않아요. 거기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밭전자, 밭에서 7년 정도 재배했다. 아니면 3년 내지 7년 정도 재배했다. 그래서 전칠삼. 아니면 잎사귀가 3개 내지 7개다. 이래서 전칠, 삼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전칠삼에 대해서는 동의보감에도 나와요. 네. 예로부터 쓰였는데 이게 굉장히 단단한데 과거에는 한약, 우리 한약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잎, 줄기, 뿌리, 열매 이런 것을 다려가지고 한약으로 먹었잖아요. 네. 아니면 요즘에는 분말로 해서 과립제로나 환으로도 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한약이 전체를 통째로 다려 먹는 것보다는 네. 그 속에 있는 유효 성분을 고순도 고함량으로 추출해서 먹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의 동안에 여러 약사님들이 쓰는 그 공부하는 학회에서 이렇게 고순도 고함량의 천연물 제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전칠삼이에요. 그래서 전칠삼을 그동안에는 그냥 가루로 해서 네. 먹었어요. 그런데 그 전칠삼 가루에는 여러 가지 성분도 있고 알칼로이드라고 하는 작용에 강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먹으면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간에 부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효 성분을 고순도로 추출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별로 안 알려졌다가 네. 이 전칠삼 사포닌 해가지고 그냥 확 올라갔다는 거. 네. 그래도 작가님하고는 뭐 네. 새발의 피예요. 네. 그런데 네. 이 전칠삼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막힌 데 뚫어주는 데 최고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하냐면 뇌혈관 막힌 사람 있죠. 아, 네. 뇌졸중 뭐 이런 네, 거. 네, 그 우리는 지금 과거 수명의 두 배를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장기 이제 오래 장수하는 것은 좋은데 뇌졸중, 뇌동맥류, 심장병, 그죠? 이런 질환으로 심장에 스텐트 받는 사람 또 뇌에 그 수술하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심장 스텐트를 세 번까지 뚫는데 보험이 돼요. 왜 세 번이 되냐? 네. 한 번 뚫어도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 이상 또 막혀요. 그래서 이게 스텐트 시술을 하면은 처방에 나오는데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네. 이런 성분으로 계속 약을 먹는 거죠. 뇌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는 약을 먹고 있지만 또 막힐까봐 항상 걱정인 그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동안에 이제 혈액순환제를 은행잎 혈액순환제 많이 먹었어요. 또 낫또에 있는 나토키나제도 네. 많이 먹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전칠삼 사포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뇌의 문제, 심혈관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 전문약을 먹어도 전칠삼 사포닌을 곁들여서 먹고 만약에 전문약을 많이 먹는다면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서 좀 저함량으로 먹게 되면 또 막히는 확률을 많이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술을 받진 않았지만 항상 우리 가족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뇌혈관계로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았다. 미리 이런 것을 먹어주면 좋고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요. 네. 이게 강한 양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네. 음인들은 매일 먹어도 좋아요. 소음인, 폐음인은 너무나 좋다 그래요. 그런데 양인들은 2, 3일에 한 번 정도 너무 고용량으로 먹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전칠삼 사포닌에도 네. 인삼이 들어있는 RG1, RB1 이런 사포닌이 있어요. 근데 네. 고유의 사포닌은 노토진세노사이드 R1이라는 것만 이것이 이제 전칠삼에만 들어있는 고유 것이고 그러면 RG1은 굉장히 활력을 주는 사포닌이거든요. 이걸 아침에 먹으면 굉장히 피곤이 없고 아주 활력이 넘쳐요. 근데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전에 공복에 온수하고 먹는 게 좋고 위장이 약하면 아침 식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먹으면 좋고요. 이거를 누가 저녁에 먹고 술을 먹은 거예요. 네. 술이 너무 확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다. 네. 그러니까 술도 너무 빨리 이렇게 순환을 시켜 술이 취한다.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먹지 말고 술하고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인심으로 먹으면 안 된다. 네. 이런 게 이제 좀 주의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네. 이 전칠삼 사포닌이 이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나도 이거 먹고 싶다 하는데 여자분들 중에는 피가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네. 피가 부족한 분들이 강력한 이 전칠삼 사포닌을 매일 먹으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를 채워주는 햄철이나 근육을 만들어주는 아미노산 제제와 같이 전칠삼을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몸이 약한 사람이 전칠삼을 매일 한 포씩 먹으면 어지럽다고 느끼니까 2, 3일에 한 번이나 반 포씩 먹는다든지 햄철하고 같이 먹으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이게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빈혈하면은 이제 제가 교과서를 배웠을 때는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뭐 철분을 섭취해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철분에도 뭐 종류가 있나 보죠? 합성 철분하고 햄철?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러면 먼저 혈액에 대해서 네. 먼저 설명할게요. 혈액이 이제 적혈구로 만들어져 있죠. 빨간색을 띠잖아요. 네. 적혈구 모양이 도넛 모양이에요. 네. 그죠? 왜 도넛 모양이냐면 이 피가 하는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우리 온몸에 산소를 나르는 거예요. 이게 철분하고 결합해서 산소를 나누는데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생겨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네. 산소하고 결합하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쏙 들어갔죠. 네. 왜 들어가 있냐면 이 적혈구는 핵이 빠져나온 상태예요. 모든 세포 안에는 핵이 있어요. 핵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자기 그 세포에게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 적혈구는 핵마저 빠져나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네. 온몸에 산소를 나르는 그 중차대한 임무를 하는데 다 쓰고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비장에서 파괴되기까지 4개월 동안 네. 딱 만들어졌다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혈구 속에 수많은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은 두 개의 알파 체인과 두 개의 베타 체인인데 거기에 네 개의 햄이 있어요. 네. 햄 안에 철분이 있는 거예요. 철분은 포피린링이라고 하는 거에 딱 주머니에 쌓여 있어요. 왜 이렇게 쌓여 있느냐? 쇠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녹슬죠. 녹슬죠. 빨갛게. 네. 녹 안 쓰는 쇠가 스테인레스잖아요. 네, 그죠? 이 철분은 산소하고 만나면 그대로 산화돼버려요. 그대로 가요. 그런데 이 철분이 산소보다도 더 빨리 반응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일산화탄소. 그게 지금은 연탄가스 안 맞지만 옛날에 연탄 뗐을 때 이 연탄가스에는 일산화탄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의 피 속에 있는 철분이 산소보다 일산화탄소가 더 빨리 반응해요.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을 못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철분은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철분은 이렇게 햄의 구조 속에 들어있어요. 네. 산소하고 나왔다 하면은 활성산소에서 산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다 철분을 넣어놨어.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철을 이동하는 트랜스페린이나 철을 보관하는 페리친 이것도 전부 다 주머니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바로 햄철이라고 해요. 햄 상태의 철분이다. 그런데 이제 회로바 유서방정이라고 처방에 나오는 보험되는 철분이 있어요. 네. 가격이 쌉니다. 이거는 합성 철분이에요. 철분이 이가철도 있고 삼가철이 있는데 이거는 가격도 싸고 보험도 되지만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변비도 오고 그 다음에 어떤 한도가 없이 무한정 우리에게 들어와서 세포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햄철이라는 것은 먹으면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그 이상 흡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고 이 햄철을 뭐 가지고 만드냐면은 돼지 혈액이나 네. 말 비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요. 네. 그런데 완벽한 형태의 그 햄철은 햄의 구조 속에 철분이 있는 그 퍼센트가 9%. 완벽한 게 9%. 네. 그런데 보통 이 혈액을 가지고 만들 때 단백질 불순물을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고순도냐 아니냐가 나타나는데
제품에 따라서는 1 내지 2%, 2 내지 3%도 있고 또 8%까지 그렇게 고순도의 햄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햄철을 먹으면 제가 약국을 부산 영도구에서 하잖아요. 영도구는 그야말로 고령화 산, 네. 그 고령화 도시인데 네. 주로 우리 약국의 고객들이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치아가 약하잖아요. 네. 그럼 고기를 잘 못 먹어요. 맞아요. 고기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효소 호르몬이 40% 정도 없어진대요. 그 다음에 혈관도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이 우리 혈관의 90%를 차지해요. 그 모세혈관 90% 중에서 60세가 넘으면 약 40%가 다 막혀버린대요. 몸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거 먹고 운동해도 나이를 이기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령의 노인들이 치아가 약하죠. 위에서 소화액이 안 나오죠. 잘 소화를 못 시키니까 피를 잘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산이 나와야지 음식을 분해시켜가지고 거기서 영양소로 피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기운이 없어 보이는 노인들에게 네. 그분들이면 햄철을 주세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거를 한번 드셔보시라고 혈색이 안 좋으시니까 드시면은 어떤 보약보다 더 좋대요. 맛도 좋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제 책에도 썼는데 이렇게 키도 작은 분인데 걸어가도 배가 너무 이렇게 접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다가 다리가 힘이 없어서 쉬어야 되고 이런 분에게 이 햄철을 처음에는 한 열흘간을 하루 두 번 먹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개씩 먹으라 했더니 한 한 달 정도 먹고 나서는 혈색이 좋아지고 이제 잘 걸어다니시고 네. 그냥 이거 와서 저절로 달라고요. 너무너무. 네. 그래서 굉장히 노인들에게 피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냐면 이비인후과에서 이석증, 이명증, 네. 어지러운 분 많아요. 네. 이런 분들. 그러면 처방되는 약은 보험되는 약을 주잖아요. 뭐 신경안정제, 멀미약 종류,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데 왜 이명증이 오고 이석증이 오냐 내가 생각할 때는 귀로 들어가는 혈관이 굉장히 가늘어요. 이 혈관이 얼마나 가느냐면 이 적혈구보다도 더 작아요. 그럼 적혈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접히거나 꼬부러져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적혈구 변형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싱싱한 피는 변형을 잘해서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젊은 사람은 림보 뭐 이런 거 하면 저렇게 잘 들어가는데 네. 뻣뻣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노화된 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은 혈색소 수치가 정상이래요. 네. 근데 어지럽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네. 그래서 이거 빈혈약 좀 드시라고 하면 나 빈혈 아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건강한 피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형할 수 있는 피. 네, 네. 그 다음에 네 개로 된 이 헤매 구조가 깨진 사람이 많아요. 스트레스, 과로, 면역 저해에서 수치는 정상인데 건강하게 나한테 산소를 잘 날라다주는 혈액이 부족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검사는 정상이지만 항상 어지럽고 피곤하고 몸이 차고 이런 분들에게 드렸을 때 특히 이제 이명증에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혈관 안에 이물질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또 혈액이 못 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전칠삼 사포닌하고 햄철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러움증, 이명증, 이석증. 이석증은 뭐냐면 이 귀 안에 달팽이 안에 돌이 움직여서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꼼짝도 네. 못해요. 막 119 실려가거든요. 네. 왜 이석증이 올까 생각했을 때 이석을 꽉 잡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기계 진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되게 스트레스 받고 과로해서 이석증 와요. 이랬을 때도 혈액과 아미노산을 채워주면은 이석증의 원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혈색소 수치만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 몸이 기계로서 판단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기계로 다 파악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권해서 이렇게 드렸을 때 어지러움증, 이석증, 이명증 좋아진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전칠삼 사포닌 같은 경우는 하지 정맥류도 네. 굉장히 좋은 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영양제를 먹었을 때 뭐 비타민이든 뭐든 간에 먹었을 때 먹고 나서 와 엄청 좋아졌다 이걸 느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아까 뭐 할머니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렇게 막 내 몸이 막 좋아진 걸 느껴 이러신 분도 분명히 있고 네. 저처럼 이제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도 있잖아요. 너무 이 차이... 건강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이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니까 영양제를 먹어도 크게 못 느끼고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 네. 활성형으로 100ml짜리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거 먹으면 은 네. 과로했을 때 나오는 젖산을 많이 분해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 아침 식후에 하나 정도 먹는 것은 도움이 되고 또 작가님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거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워낙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드시면은 표가 나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엄청 좋게 느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되니까 잘 모르겠네 이런 분이 많은데요. 우리의 느낌이 다 그것을 다 대변하지 않아요. 수치는 좋아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느낌이 너무 강렬한 거야. 그것을 계속 느낄 수는 없어요. 이것을 역치라고 하는데요. 행복의 역치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계속 점점 그건 아니죠. 음식 맛도 그죠. 너무너무 맛있어. 한번 맛보시면 다음에는 좀 맹숭하게 느끼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만약에 내가 이게 뭐 특정 영양이 부족해서 그 양을 섭취해서 딱 맞아가지고 효과를 느낀다 했을 때 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일주일 복용하면 그 효과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아니면 뭐 3일이면 되는 거지 뭐 한 달을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럼? 그거는 이제 영양소의 특징에 따라서 얼마나 고순도이냐에 따라서 특히 오메가3 같은 거는요 먹어서 느낌이 없어요. 중성지방이 낮아지는 게 어떻게 느낌으로 나타날 수가 네, 있어요. 그죠? 오메가3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지근한 물이다. 네. 느낌이 별로 없는데 간마리를 내서 한 40%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피부로. 피부가 엄청 윤기가 있고 촉촉해지고 그런 건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좀 강렬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영양제를 먹을 때 아까 이제 제일 처음 부분에 뭐 물, 콜라, 뭐 우유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먹을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건가요? 간단한 팁을 드리면요. 네. 비타민 같은 경우는요, 식후에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그 어르신들에게 건강 강좌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고추방앗간에 비유를 해요. 고추방앗간에 고추를 빻는데, 고추가 없이 기계를 돌리면 기계만 불이 납니다. 그쵸. 고추가 뭐냐면 밥이에요, 밥. 밥을 먹고 돌리는 기름은 뭐냐면 비타민과 미네랄. 밥을 먹고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비타민 먹으면 막 어지러워요. 속 쓰리고. 밥을 먹는데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아침 안 먹는 사람은 점심 먹고 식후에 먹으면 좋고요. 그래서 식후에 먹으라는 것이고 오메가3나 비타민 D는 지용성,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식후에 바로 먹어야지 좋고 기름 종류니까 찬물로 절대 먹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드세요. 그래야지 흡수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위장장애가 있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거예요. 우리가 그 영양제의 그 관점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평소에 잘 섭취하지 못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 그 한국인의 식습관이라는 게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형화돼 있잖아요. 네네. 뭐 아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특성상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식 문화상 좀 쉽게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소 뭐 이런 것도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혹시? 그래서 이건 꼭 영양제로 좀 특별히 챙겨서 먹어주는 게 좋다. 아 그거 현대인이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섭취하기 어려워서. 아 미네랄이라고 생각해요. 미네랄. 미네랄이 왜 미네랄을 먹어야 되냐면 땅이 산성화가 됐어요. 30년 전에 사과 먹었던 그 사과와 요즘의 사과는 당도는 높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미네랄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땅이 산성화되면서 비료로서 당도만 높이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다 정수기로 물을 먹죠. 우리나라 정수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정수기에다가 열대어를 키우면 당장 죽습니다. 미네랄 부족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물이 아니고 브리타 정수기 같이 독일 같은 데는 숯으로 거들러가지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제 미네랄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수기는 너무 좋아서 미네랄이 없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네랄을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화를 다 내죠? 다 내지만 작은 일에도 유독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뭐 영양분과 관련 있는 건가요? 관련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고 막 짜증 내고 하면 아우 저 사람 진짜 성격 나빠 막 사귀기 싫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내 가족이면
안 만날 수도 없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뇌신경이 너무 흥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신경이 전기적인 신호로 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은 신경과 신경이 전기적인 신호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연결이 되는데 네. 그것을 담당하는 게 미네랄이에요. 특히 소금. 네. 왜 소금을 먹어야 되냐? 소금 안 먹으면 죽는 이유가 나트륨, 소금인 NaCl이죠. 그쵸. 나트륨이 먼저 신경에 탁 활동 전위를 주는 거야. 그러면 신경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신경 앞에 있는 신경 말단에서 칼슘이 나와요. 그래서 신경이 흥분되는 거야. 그러는데 이 신경 전달하는 물질 중에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네.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네.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대표적으로 글루타메이트가 있어. 이건 뭐냐면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흔한 게 글루타민이에요. 네, 네. 그게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억제성은 GABA. 혹시 들어보셨어요? GABA. GABA 현미. 예, 네, GABA. 네. 그렇죠, GABA. GABA가 뭐냐면 네.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면 네. 공부하는 학생, 공부한다. 네. 일을 아주 집중해서 한다. 네. 그러면 글루타메이트가 나와요. 아. 집중을 착 한대. 근데 계속 공부하면 네. 안 됩니다. 네. 쉬어야 돼. 그럼 가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해요. 계속 공부만 하라 그러면 뇌신경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공부만 하라 그러면 안 되고 그쵸.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글루타메이트 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주는 수용체가 있어. 조금 어려운데 NMDA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 마그네슘이 딱 막고 있어. 마그네슘. 네. 그러면 글루타메이트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칼슘이 막 나오는데 마그네슘이 막고 있으면 조금 흥분하면 이게 흥분이 안 돼. 마그네슘 때문에.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면 조금만 스트레스 받았는데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면서 칼슘이 들어서 확 흥분되는 거야. 네. 그 흥분을 잘하는 사람은 마그네슘을 먹어야 돼. 마그네슘이 네.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 반응에서 300여 가지의 반응에 조효소로서 필요해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몸 안에서 ATP를 만들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인데 ATP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마그네슘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막 빠져나와.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눈가가 막 떨리고 맞아요. 쥐가 나가지고 마그네슘 이제 네. 달라 그러죠. 네. 그런데 이렇게 흥분을 잘하는 사람도 마그네슘제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NMDA 수용체에 마그네슘이 딱 맞고 있으면 조금 흥분하면 흥분이 안 돼. 네. 적으면 흥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그네슘만 먹지 말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미네랄을 먹는 게 더 이상적입니다. 칼슘도 같이 필요하고 또 미량원소까지 들어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미네랄을 많이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GABA 수용체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GABA 수용체가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떠냐면 우울증에 걸려. 공황장애, 불안,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신경안정제, 수면제 처방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졸피뎀,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대표적인 수면제 신경안정제 성분인데요. 이것이 어디에 작용하냐면 GABA 수용체에 작용해요. GABA 수용체에 작용해가지고 GABA 수용체에는 뭐가 나오냐면 염소가 나와요. 소금 NaCl 중에서 나트륨은 활동전위를 일으킨다 그랬죠. 염소는 GABA 수용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제팜을 딱 먹었다면 GABA 수용체가 확 열어지면서 염소 이온이 싹 들어오면서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칼슘은 양이온. 음적인 게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하게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많이 먹으면 네. 좀 습관성이 있고 그쵸. 부작용이 많잖아요. 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못 되고 노인들 중에서는 뇌 기능이 떨어져서 네.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손이 떨리기도 하고 네. 낮에 머리가 멍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천연물로서 GABA 수용체를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네. 녹차 있죠, 녹차. 네. 녹차를 마시면 녹차 속에 카테킨은 카페인처럼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네, 네, 머리가 네. 맑아져요. 네. 녹차 속에 태아닌이 있어요. 태아닌이 바로 GABA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줘서 녹차를 먹으면 머리도 맑아지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계꽃 추출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시계꽃.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속에 밤과 낮의 리듬을 잘 맞춰주는 그런 성분인데요. 시계꽃은 제가 길러봤거든요. 아침에 해가 뜨면 딱 피어요. 저녁에 해가 지면 딱 져요. 리듬하고 관계해서 일주기 리듬을 잘 맞춰주는데 시계꽃 추출물이 좋고요. 그 다음에 황금 추출물도 도움이 되고 커큐민도 역시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데 나노 커큐민을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고 있거든요. 네. 아침에 먹으면 밤에 잠이 깊이 와요. 다음날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네. 그것도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고산지대에 나는 홍경천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바위 돌꽃이다 그러는데 굉장히 귀한 식물인데 보통 홍경천에서 그 유효 성분이 살리드로사이드라는 건데 네. 그냥 그것을 즙을 짰을 때는 1 내지 3%의 유효 함량이 있어요. 요즘에는 고순도 고함량으로 50% 유효 함량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줄이면서 먹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수면에 도움되고요. 이렇게 습관성 있는 수면제나 어떤 신경안정제를 계속 처방받는 분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서서히 줄여야 돼요. 갑자기 신경안정제 갑자기 떼면 안 돼요. 네. 서서히 용량을 줄이면서 이런 천연물로서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안정제는 결과적으로 가바 수용체와 굉장히 관련 깊은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제 장기 복용하면은 치매에 걸리기 쉽다고. 네. 사실은 수면제도 먹으면은 치매에 걸리기 쉬운데 수면 유도제는 일반 약으로 분류돼서 사람들이 사가는데 어떤 사람은 열 통씩 사가요. 네. 그래서 이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면제하고 수면 유도제는 다른 거죠? 수면제는 처방받는 전문 약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하고 알수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런데 수면 유도제는 일반 약으로 자기가 사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은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주고요. 렘 수면은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준다 그래요. 렘 수면에 도달하게 되면 몸은 못 움직이고 눈동자만 꿈을 꿀 때 꿈은 렘 수면 때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 육체적인 염증 또 정신적인 그런 모든 것까지 치유하는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까지 아껴가지고 막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잠을 자야지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는데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먹게 되면 1, 2단계의 얕은 잠은 자는데 3, 4단계의 깊은 단계의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면 3, 4단계 깊은 잠을 잘 때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나 또 타우탱글을 이렇게 없애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는 3, 4단계의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1, 2단계의 잠만 자기 때문에 그 약을 먹고 나서 다음날에 머리가 맑지 않아요. 머리가 멍하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습관성 있는 그런 것보다는 또 수면 유도제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천연물로서 다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천연물 강조하시니까 이게 뭐 이것도 이제 뭐 가바 수용체를 자극하는 그 성분들을 먹으라는 말씀이시죠? 아, 네. 그리고 뭐 녹차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시계꽃 추출물이라든지 또 나노 커큐민이나 홍경천 이런 성분들이 도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이제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 당사자는 진짜 이것 때문에 뭐 외관 보이는 건 물론이고 막 가렵고 뭐 이러니까 이게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들이 더 많아요. 아토피 피부는 그래서 가려워서 긁다 보면 잠도 못 자죠. 그쵸. 그러면 학생들이 가려워서 긁으면 공부 집중도 안 되고 그쵸. 외모로 이제 목이라든지 팔 오금쟁이 또 정강이 안쪽에 많이 생기는데 이게 외모로 드러나다 보니까 놀림감이 될 수 있어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 아토피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직장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아토피가 생기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과 장을 고쳐야 돼요. 음식과 장. 네네. 네. 장 누수가 되기 때문에 아토피가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집에서 비가 새는 것이 누수가 돼서 방수 공사를 하듯이 우리 장 내벽이 촘촘해야 되는데 이것이 벌어지는 거죠. 왜 장이 누수가 되냐면 찬 음식이나 야식이나 불량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에서 나쁜 가스가 막 방귀 냄새 지독하잖아요. 그 중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장 누수를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 그래요. 그럼 장이 누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식품 첨가물 있죠. 그게 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다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처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들러붙거나 또 몸 안으로 독소가 유입되고 밀가루 속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이 장내벽에 붙어서 이것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토피 알러지가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장 누수를 통해서 기생충도 유입될 수 있고 우유에 카제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나쁜 독소와 이런 나쁜 물질들이 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토피 알러지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서는 장을 고쳐야 되고 식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요즘엔 더운데 뭐 아이스크림 안 먹고 어떻게 사냐 그러지만 아이스크림 차갑죠. 그다음에 색소, 향료 많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뭐 피자, 햄버거, 과자 전부 다 합성 첨가물 있잖아요. 요거를 끓으면서 장 기능을 개선해야지 아토피가 낫는다. 그다음에 필라그린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뭐냐면 피부에 각질층에서 각질층 밑에 있는 과립층에서 필라그린이라는 것이 싹 각질층으로 올라와 가지고 케라틴 단백질과 딱 필라그린이 만나서 이 피부가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그린의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이게 느슨해지면서 각질층이 잘 안 이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 피부가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아토피에 더 취약하고요. 서양인 중에서는 약 40%가 필라그린 유전자 변이가 있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때 안 밀잖아요. 때 밀이 안 하죠. 왜냐하면 피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피부가 좋아서 일주일 동안 때 밀고 또 다음 주에 또 때 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토피가 잘 걸리는 사람은 필라그린 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간마리놀렌산. 지금 간마리놀렌산 10%가요 처방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적응증이냐면 아토피성 피부염과 당뇨병성 신경증에 처방을 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토피 피부를 위해서도 되고 당뇨 이 신경증에 이 미엘린 수초를 복구하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서는 장을 고치고 식습관을 고치고 그다음에 피부 세포막을 오메가3나 간마리놀렌산으로 교체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토피는 근데 잘 낫긴 낫나요? 어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영양소를 제가 말씀드린 영양소를 써도 시간이 걸리고 특히 아기들은 이 간마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터트려서 깨물어서 먹을 수 있거든요. 한 2-3일에 하나씩 먹이고 좋은 유기수한균 먹이고 또 음식 이렇게 가려서 먹이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토피성 피부염에는 항히스타민제나 또 스테로이드제 너무 많이 쓰고 먹을 때는 가라앉지만 원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연고에도 스테로이드 많이 있기 때문에 연고 많이 바르면 계속 피부가 얇아지고 임시적인 방편에 속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나 아기들이 이런 독한 약을 먹지 않고 영양소로서 좋아질 수 있다면 너무나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커큐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뭐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커큐민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커큐민 쉽게 생각하면요. 카레. 카레 노랗죠? 노란데 그 속에 강황이나 울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황이나 울금, 카레를 많이 먹는 인도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1%래요. 우리나라는 13%. 이거 카레만 일평생 먹어도 치매가 예방된다. 그런데 강한 가루를 물에다 넣으면 둥둥 떠요. 안 녹아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로서 기능적인 일을 할 수는 없고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에멀전화 시켜야 되고요. 난황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커큐민이 치매 예방에도 좋은데 뇌에는 BBB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요.
눈에는 BRB라고 하는 장벽이 있고 이 장벽에 자궁이 돼 있어요. 가장 소중한 곳에 아무거나 들어오면 땅에 탁 촘촘하게 맞는 거죠. 이 BBB를 통과하려고 하면은 20 내지 70 나노미터 네. 이하여야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커큐민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노화시켜서 점점 기술이 발달하는 게 나노화시키고 그다음에 유화시켜서 에멀전화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커큐민을 먹으면 네. 금방 빠져나가버려요. 그러면 기능성을 그 하기도 전에 빠져나가면 먹으나만 하죠. 그쵸. 머무르게 하는 역할이 후추, 고기 후추 뿌려 먹죠. 네. 후추 속에 피페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간 대사나 신장 대사를 느리게 하거든요. 그럼 간이 나쁜 사람이 후추 고용량에다가 여러 가지 전문약을 먹는다 그러면 간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천천히 대사되면. 그런데 하루에 5mg 정도의 후추 속의 피페린은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노화시키고 에멀전화시키고 후추의 피페린을 이렇게 가미해서 네. 그냥 강한 가루의 한 80배 내지 100배의 흡수율을 높인 그런 커큐민이 있어요. 그럼 이 커큐민이 어떻게 치매를 도움을 주느냐. 네. 우리 그 적혈구는 수명이 4개월이라 그랬죠. 뼈는 10년마다 교체돼요. 오, 네. 천천히라도 교체됩니다. 모든 세포가 교체되는데 교체가 안 되는 세포가 뇌세포예요. 뇌세포가 교체되면은 기억력이 없어지고 네. 뇌세포는 교체되면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그 인체를 공부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은데 뇌세포가 교체는 안 되는데 술이 보수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APP 단백질이에요. APP 단백질이 술이 보수하고 그 임무가 끝나면 이거를 또 교체하는데 잘라서 폐기 처분. 우리가 건축물 폐기 처분할 때 제가 보니까 네. 잘라가지고 트럭에 싣더만요.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APP 단백질도 잘라. 잘라서 폐기. 합리적이에요. 자르는 효소가 세크레테이즈. 세 가지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베타 세크레테이즈가 자르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에요. 이것이 플라크를 형성해가지고 네.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치매를 일으키는 주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생기는 까닭이 베타 세크레테이즈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나노 커큐민은 구조를 보면 완벽하게 좌우 대칭형으로 딱 생겼어. 그러면 이 나노 커큐민이 베타 세크레테이즈의 자르는 가위날이 있어요. 네.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분자 생물 안에서. 그 가위날을 나노 커큐민이 딱 무디게 한대요. 그러니까 베타 세크레테이즈가 활동을 못하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안 생기니까 치매를 예방한다. 근데 치매라는 거는 이미 걸리면요. 내릴 수 없는 기차에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계속 나빠져요. 좋아질 수 없어요. 지금 나온 처방받는 치매약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네. 치매약 먹는다고 해서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결국은 사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나노 커큐민을 예, 치매, 우리 가족이 치매에 걸린 사람이 많다. 가족력이 있거든요. 치매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특히나 한 50대부터 나노코큐민 열심히 먹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적게 생겨서 치매 걸릴 확률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이 커큐민은 뭐 부작용은 따로 없나요? 있습니다. 네. 커큐민은 최초로 약간 온성을 띠고요. 네.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은 사람은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약간 가렵거나 발진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신 수유부가 먹으면 안 돼요. 임신부가 먹게 되면 자궁을 수축해서 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수유부도 먹게 되면 영유아는 고순도 천연물을 먹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커큐민은 쓸개즙을 잘 나오게 하는 이단 분비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잘 소화되고 이단 분비가 적은 사람 먹으면 좋은데 담석이 있으면서 담도가 완전히 꽉 막힌 사람이 커큐민을 먹으면 막혔는데 담즙이 나오면 큰일 나죠. 그쵸. 그런 사람은 먹으면 안 되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커큐민이라는 게 당뇨병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커큐민이 좀 만능에 가까워요. 네네네. 제가 먹어본 영양소 중에 저한테는 최고로 잘 맞아요. 정말 좋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당뇨병이 사실은 고혈압보다 더 위험한 병이잖아요. 네. 합병증 때문에 그쵸. 정말 어렵고 음식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환자들에게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물이다. 당뇨병의 사람은 설탕물이다. 네. 끈적끈적하게 머리부터 발까지 다 끈적끈적하게 이 당독소가 망가뜨리는데 이 당뇨 환자는 당화혈색소라는 것을 잽니다. HbA1c라고 해요. 이거를 어떻게 재냐면 적혈구 수명의 4개월이죠. 적혈구도 단백질로 쌓여져 있잖아요. 네. 적혈구의 단백질과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당독소가 딱 결합을 해요. 이것이 당화된 적혈구를 재는 것이 HbA1c 당화혈색소예요. 그러면 혈액이 서너 달의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체크하면 그 사람의 당뇨의 정도를 알 수 있고 이것을 반영해서 당뇨약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독소 중에서 아주 작은 당독소가 네. 글리옥살 메틸 글리옥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온몸을 다니면서 전부 다 아미노산 단백질을 무력화시켜 다 결합을 해버려. 그래서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리는데 특히 당뇨 환자는 눈, 신경, 신장이 망가져요. 거기에는 소르비톨이 이렇게 네. 팽창하면서 그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오래되면은 황반 변성이 생겨서 시력이 망가지고 신경이 찌릿찌릿해져요. 네. 그게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경은 전선과 같이 생겼어요. 안에 구리가 있고 피복으로 쌓였죠. 네. 이 피복이 이게 벗겨지면 전기 타죠. 찌릿찌릿. 그것처럼 이 신경이 미엘린 수초로 딱 쌓여 있는데 이 당독소 때문에 이 미엘린 수초가 망가진 거야. 네. 그럼 이게 피복이 없으니까 찌릿찌릿한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당뇨병성 신경증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장이 망가져서 신투석합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왜냐하면 당독소가 신사고체를 다 이게 막혀버리게 네.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나노 커큐민이 끝에 이 구조가 당독소하고 딱 결합을 하는데 네. 보통 플라보노이드도 당뇨에 좋은 물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붙었다가도 떨어져요. 붙었다 떨어졌다 작용이 미미한데 나노 커큐민과 당독소가 붙으면 절대 안 떨어져. 이걸 비가역적이라고 해요. 비가역적. 네. 비유를 하면은 푸들 네. 푸들이 싹 물었어. 네. 하야 그럼 싹 넣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플라보노이드 물었다가도 낫는 거예요. 근데 불독이 물으면 어떻게 해요? 네. 절대 안 넣죠. 네. 절대 네. 막 잡아흔드는 거예요. 네. 이것처럼 당독소와 나노커큐민은 이렇게 불독이 문 것처럼 절대 안 떨어져. 그래서 당독소를 끌고 배설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 나노커큐민을 최초로 먹게 되면은 당화혈색소가 낮춰지고 당수치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눈이 좋아지고 신장 이런 게 좋아지는 거예요. 신경증이. 그래서 나노커큐민하고 아스타잔틴 항산화제 좋다 그랬잖아요. 네. 같이 먹은 결과 눈이 너무 맑아져요. 그 제 눈을 보고 약사님 눈 맑아지니까 약사님 먹는 거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눈에 좋고 나노커큐민이 잠자기 해서 치매 예방하죠. 당뇨 예방하죠. 우리 아버지 그 친가가 당뇨 환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뇨병은 아니지만 먹으니까 1년 정도 되니까 제가 당화혈색소가 5.8이었는데 5.2가 됐어요. 검사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뇨에 좋고 실제로 저희 약국에서 제가 드린 분 중에 당화혈색소 내려간 분 많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책에 써주셨는데 네. 근데 이게 어떤 그 병인가요? 이게? 아, 척추관 협착증. 네. 척추를 통해서 관이 있어요. 네. 관에 신경과 혈관이 가는 건데요. 과거에 60세 정도 살고 죽었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 배를 살다 보니까 이 자세의 문제 네. 똑바로 안 쓰고 안 앉지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50, 60 넘어가면 척추가 비틀어져요. 자세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해가지고 디스크가 탈출했다. 네.
이런 경우도 많고 척추관에 이물질이 끼는 거죠. 그래서 척추관이 협착되면서 신경에 눌러서 눌러지면서 다리가 찌릿찌릿한 거죠. 이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요. 네. 이런 고통은 보통 뭐 이부프로펜이나 록소프로펜 이런 진통제로 해결이 안 되고 중추로 가는 신경을 억제하는 진통제인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 같은 네. 진통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런 진통제가 그 자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통증을 못 느끼게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당뇨병성 신경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에 이런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목 디스크도 많잖아요. 목도 관절과 관절이 연결된 거죠. 척추도 그렇죠. 전부 다 관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무릎 관절뿐만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TV 광고에도 어르신들이 TV를 많이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건강식품 광고를 많이 하는데 콘드로이친, MSM, 맞아요. 뭐 초록이 홍합 이런 거 엄청 광고도 많이 하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절의 뼈 역할을 하는 것과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영양소를 먹는데 그런 거를 먹어도 왜 내 무릎이나 척추나 목디스크 어깨 왜 안 낫느냐 호소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60이 넘으면 네. 이제 모세혈관이 40% 정도 막히잖아요. 막히면 내가 콘드로이친이나 MSM을 먹었는데 그 아픈 부위가 이제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영양소도 먹어야 되지만 막힌 데를 뚫어줘야지 영양소가 가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막힌 데 뚫어주는 그 명수인 전칠삼사포닌을 만약에 같이 먹으면 관절이나 어깨나 척추가 훨씬 좋아지고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은 시술과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술을 할 때도 두 개나 세 개밖에 한꺼번에 못한대요. 한꺼번에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0 넘은 고령자분들은 안 해주려고 그래요. 건드리면 뼈가 부스러져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는 부산에서도 서울에 가서 하는 유명한 의사를 수소문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좋아질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50대 50이라 그래요. 가장 유명한 의사도 완치한다 말을 못하고 거액의 돈을 들이고 힘들게 시술 수술을 해도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 운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척추관 협착증인 분에게 나노 전칠삼사포닌을 먹게 되면 이 붙어있는 거 막힌 걸 청소를 해주잖아요. 청소해주면 훨씬 좋고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전칠삼사포닌이나 또 나노커큐민이 통증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NF-카팝이라는 것을 억제해서 진통효과도 있거든요. 네. 통증을 억제하는 나노커큐민과 전칠삼을 썼을 때 거기다가 칼슘이나 콘드로이신, MSM을 썼을 때 척추관 협착증이나 어깨 통증, 무릎 통증 굉장히 좋아진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한번 그렇게 응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전칠삼 사포닌은 이제 나이 들면 무조건 먹어야겠네요. 이게 영양성분을 다 도달을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막혀 있으면 도달이 안 되니까 네. 그걸 위해서라도 일단 전칠산 사포닌에 이제 플러스 내가 부족한 영양분을 같이 먹어야지 이게 굉장히 되는 좋죠. 거 아닌가요? 그죠? 특히 이 무릎 관절의 뼈를 보면은요, 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긴 장골에는 모세혈관이 L타입이래요. 근데 이제 이 관절 부위, 연골이 있는 부위에는 H타입의 모세혈관이 있대요. 이 H타입의 모세혈관에서 연골을 만든대요. 그런데 전칠삼사포닌을 1년 정도 꾸준하게 먹게 되면 H타입의 모세혈관이 살아나면서 연골이 재생되기 쉽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50 넘으면 다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고령으로 오래 사는데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너무나 나빠지겠죠. 그랬을 때 전칠삼사포닌을 꾸준히 먹게 되면 관절 질환이 좋아지고 굉장히 젊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 몸을 변화시킨 요오드 요법이란 건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전에는 사실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특히 40대는 생리 전 증후군이 심했어요. 남자들은 모를 거예요. 생리하기 전에 막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면서 유방통이라 그러죠.
붓고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생리 기간이 계속 늘어났어요. 제가 35일, 40일, 50일 이렇게 늘어나면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증상에 고생했다가 50이 넘어서 폐경이 돼야 되는데 폐경이 안 되고 50이 넘어서 나오는 생리는 사실은 무배란성 월경이다. 배란이 되지 않고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프로게스테롤이 나오고 이렇게 생리하는 거는 이 난자가 배란되기 위한 건데 배란이 되지 않으면서 생리하는 것은 무배란성 월경인데 네. 기간이 너무 50대 후반까지 근데 너무 양해 출혈량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빈혈약을 먹어도 나는 빈혈에 시달리고 몸이 붓고 머리가 멍하고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차에 영양소 요법을 공부하게 되면서 요오드를 배운 거예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환경독소 때문에. 환경독소가 어떤 게 있냐면 뜨거운 비닐에 음식 담아 먹죠. 네. 플라스틱 용기에 오랫동안 또 음식을 보관하고 그쵸. 종이컵에 뜨거운 컵. 네. 그 다음에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 네. 그다음에 봉지 커피를 종이에다가 넣고 봉지로 저어. 네, 전부 다 환경독소. 네. 수많은 환경독소 뭐 세제, 샴푸, 치약, 뭐 카시트 다 많아요. 이 환경독소가 에스트로겐, 네.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는 아닌데 가짜 여성 호르몬이다. 그래서 제노 에스트로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 몸에 쌓이면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일으켜요. 프로게스테론보다 에스트로겐 우세증. 그러면 에스트로겐은 성격상 증식하는 호르몬. 증식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궁에서. 그런데 너무 증식하면 암이 될 수가 있고 혹을 만드는데 갑상선에 혹을 만들고 유방에 불혹을 만들고 자궁에 혹을 만들고 전립선에 혹을 만들고 그럼 분비샘을 전부 다 망가뜨려요. 네. 그 다음에 정말 안 좋은 환경독소가 또 뭐냐면 밀가루 음식. 미국산 밀가루. 이 밀가루 속에 브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네. 브롬은 뭐냐면 빵을 잘 부풀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하얗게 표백까지 시킨대요. 그럼 우리나라 거의 다 뭐 국산 밀 안 먹잖아요. 그쵸. 미국산 밀가루가 싸잖아요. 전에는 거기에 요오드를 넣어서 부풀렸는데 요오드를 언제부턴가 안 쓰고 지금 유럽이나 호주나 중국에서는 밀가루에 브롬 치는 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산 밀가루는 허용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런 밀가루 음식 정말 많이 먹잖아요. 밥보다는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밀가루 소비량이 너무 많아지죠.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생리를 많이 하니까 배가 허기가 막 지니까 빵 먹죠. 그쵸. 빵 먹지 이러니까 막 살은 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인데 이게 브롬하고 요오드하고 같은 쪽 주기율표의 17쪽 네. 원자 주기율표 17쪽 그 다음에 불소 염소가 같은 다 17쪽 할로겐족 원소 할로겐족 원소는 반응성이 커서 약품 속에도 들어가요. 불소 염소가 네. 약을 먹으면서도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요오드가 있을 자리를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요오드는 갑상샘 호르몬의 원료예요. 그러면 갑상샘에서는 체온을 조절하고 우리 몸을 잘 대사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추위를 잘 타요. 제가 추위를 잘 타거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올라갈 수 있고 몸이 부어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이런 것이 악순환되고 그 다음에 자궁에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일으키면서 무배란성 월경을 막 일으켰던 거죠. 네. 이런 것을 배우고 제가 요오드를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7ml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네. 한 6개월 정도 먹으면서 내가 폐경이 된 거야. 폐경이 되니까 이제 그 모든 빈혈증이 없어지고 거기다 햄채로 먹었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체중이 빠지고 부은 것도 좋아지고 몸이 완전히 좋아진 거야. 그래서 요오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속약사의 건강사진 유튜브를 네.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해.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다. 요오드는 뭐 이것도 뭐 부작용이나 뭐 같이 먹으면 좋은 뭐 영양제도 따로 있나요? 요오드가 네. 김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들어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미역 속에 약 1mg 정도의 요오드가 있어서 산모가 미역국 먹죠. 네. 왜 먹냐면 젖분비 잘하라고. 그리고 요오드를 먹으면 아기가 머리가 총명해져요. 똑똑해져요. 그런데
분비샘의 요도가 작용해요. 네. 갑상샘, 눈물샘, 유방도 분비샘이죠. 자궁에도 성호르몬이 나오죠. 전립샘, 땀은 땀샘, 위장의 분비를 잘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요도가 부족하면 대신 요도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나 자궁이나 다 갑상샘이 혹을 만들게 되고요. 사람들이 요오드를 방사선 요오드하고 혼동해서 요오드 많이 먹으면 위험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중성자 수가 틀려요. 방사선 요오드는 요오드 131이고요. 식품 요오드는 127이거든요. 요즘에 후쿠시마 원전수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해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 그런데 갑상샘 암에 걸린 사람의 방사선 치료할 때 요오드 방사선 131을 쬐면 암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금지할 음식이 요오드가 들어있는 음식. 해저류 1절, 영양소에서 요오드 먹지 마라. 이 뜻은 뭐냐면 요오드 영양소 127이 있으면 방사선이 도달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요오드 127을 먹으면 후쿠시마 원전수 방사선 요오드가 나한테 안 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오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미역국 1ml짜리 매일 먹을 수가 없고 적어도 7ml, 15ml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양소를 좀 먹을 필요가 있고 혹시 갑상선 그 항진증인 사람이 요오드 먹으면 항진증이 되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항진증은 오히려 면역이 불균형해서 생기는 거지 요오드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갑상선 약을 먹는 사람 많아요. 갑상선 저하증. 그 약이 T4라고 하는 호르몬 형태로 만드는데요. T4는 불균형적이고 T4로 먹어서 몸 안에서 간이나 신장에서 T3로 이렇게 간이나 장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T4 상태의 갑상샘 약을 먹어도 환경 독소가 많으면 전환이 안 돼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환경 독소를 빼는 요오드를 먹으면 이 전환이 잘 되고 갑상샘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갑상샘 저하 환자들은 요오드를 열심히 먹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갑상샘 저하증이라고 진단이 안 나와도 내가 괜히 우울하고 살이 잘 찌고 붓고 또 굉장히 몸이 안 좋다. 검사에도 안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요오드를 먹어보면 환경 독소 빠져나가면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또 사실 코로나가 또 기승 부리고 있어가지고 이 면역력을 좀 올리고 싶다.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사실 이 면역이라는 이 단어가 코로나 때문에 급부상했죠. 근데 요즘에 XBB 1.5 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이제 코로나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라고 있잖아요. 팍스로비드 처방이 나와요. 라게브리오도 처방이 나오는데 팍스로비드 가격이 얼마냐면 63만 원이에요. 와, 그거를 5일분을 우리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처방에 중증 환자에게. 그러면 처방비하고 일반 약만 약값을 내고요. 63만 원짜리 그 약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말 좋은 나라죠. 근데 이 비싼 팍스로비드를 어려운 나라에서 사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없죠. 그래서 코로나 3년간 동안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천연물이 뭐냐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왔대요. 그래서 찾은 천연물이 뭐냐?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서양의 에키네시아라는 것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어요. 에키네시아. 그다음에 베타글루칸 많이 들어봤죠. 베타글루칸은 버섯에서 나온 면역 다당제. 그다음에 나노 커큐민, 비타민 D, 비타민 C 이런 거래요. 그 중에서 코로나를 이렇게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천연물이 뭐냐면 나노 커큐민이래요. 나노 커큐민. 커큐민이 코로나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이렇게 결합을 당뇨하고도 결합을 잘하죠. 결합을 해서 무력화시킨대요. 그래서 1위로 최고 그 신망 있는 그런 논문에서 외국 논문에서 나노 커큐민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팍스로빌이 한 10분의 1 정도나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천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에키네시아하고 베타글루칸이 많이 나왔는데요. 면역력이라는 게 단순히 홍삼이나 보약을 먹는다 그래서 면역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파악하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그게 수지상 세포. 나뭇가지와 같이 생겼다. 수지상 세포가 딱 파악을 해서 직접 얘네들을 대응하지 않고 면역 세포를 불러요. 정규군을 부르는 게 T세포, B세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을 자극한다는 것은 이 수지상 세포가 똑똑해지도록 파악을 해서 보고를 잘하도록 자극하는 물질이 면역력이 뛰어난 물질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떤 물질이어야 되냐면 위장에서 소화되면 안 돼요. 면역력은 장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위에서 소화되지 않으면서 면역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물망 구조의 곁가지가 있는 이런 구조라 그래요. 그 구조 중에 하나가 베타글루칸이에요. 근데 다량 고함량 먹었을 때는 일종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형태가 아라비녹실란이라는 면역 다당제예요. 이것은 뭘로 만드냐면은 흑미강, 흑미 있죠? 흑미쌀의 흑미강을 표고 균사체 배양으로 발효를 시켜서 만든 게 아라비녹실란인데 이것은 그물망 구조의 아라비노즈와 자일로즈라는 이런 오탄당이 딱 곁가지로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인데 이게 특허받았어요. 면역력에 대해서도 특허가 있고 간 기능 개선에 특허를 받아서 5세대 면역 다당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고함량을 먹어도 부작용이 없으면서 굉장히 면역력을 증가시켜줘서 코로나 초기에 그 백신 맞을 때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치료를 부작용, 심장의 부작용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백신을 안 맞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라비녹실란 많이 드렸어요. 백신 맞기 며칠 전부터 후까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먹게 했을 때 부작용이 적어진 사람이 많았고요. 입소문을 타고 많이 먹었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같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덜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좀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감기약이잖아요. 감기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병원에 가는 거죠. 또 안 나. 이 의사 실력이 없어. 또 딴 병원. 의사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은 거기에서 거기에요. 왜 안 났느냐. 감기를 이길 수 있는 내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가 안 났는 거지. 약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자꾸 약 탓하지 말고 의사 탓하지 말고 내 몸에 면역력을 길러줘야 되고 면역력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거나 몸이 약했을 때 떨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런 아라비녹실란이나 베타글루칸이나 에키네시아 또 비타민 D나 비타민 C 먹으면 좋고요. 더불어서 편히 쉬고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먹기만 하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떤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아 진짜요? 먹으면 바로 가니까 살이 안 쪄가지고 엄청 예민한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약국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먹으면 가고 요즘에 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채소 과일이나 회 먹고 막 탈나가지고 며칠 고생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새는 장이라는 것이죠. 장이 이제 좋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크론병이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용종이 생기거나 반대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개실증을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많이 먹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서양의 개념으로 우유를 가지고 10시간 정도 단일 균주를 발효해서 여러 균주를 합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먹으면 장에 있는 악성 유해균을 억제시켜주지만 떼면 다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더 좋은 유산균이 있는데 뭐냐면 김치, 된장, 간장에 좋은 유산균이 있어요.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들은 짠 환경에서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훨씬 생명력이 좋아요. 그래서 김치 유산균을 가지고 아토피 알러지 비염을 고치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된장 유산균에 장수 유산균이 있대요.
장수촌에 가면 된장에서 유래한 그 유산균을 가진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개념에서는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 떡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게 위장도 편안하면서 거기에 좋은 유산균이 있는데요. 그냥 그 우유를 발효할 때는 예, 그 요구르트 집에서 만들면 발효해가지고 우물 버리죠. 네. 물 버리고 거기다가 막 꿀도 넣고 갈려서 먹잖아요. 요구르트 네. 만들어 먹죠. 네. 이런 개념이라면 동치미 국물은 국물 속에 유산균이 대사된 그 물질이 있어요. 이것을 유산균 생성물, 포스트바이오틱스라 그래요. 이런 개념이 동양적인 개념인데요. 서양에는 없어요. 일본에서 제품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발로 만든 제품도 있고 액상화 제품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게 좋으니까 수입을 해다가 먹다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을 성공해서 수년 전에 분말 타입이 나왔어요. 포스트바이오틱스. 네, 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써 있는 게 많은데요. 대개는 단세지방산을 가지고 만든 것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말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요. 유산균 생성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써 있어도 너무 눈꽃만큼 들어있는 제품도 많아요. 그리고 네. 또 유산균 생성물로 만든 제품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말 형태로 나오다가 액상을 만드는 건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하고 콩을 3일 정도 발효하는데 한 가지 균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균을 같이 배양한대요. 공소 배양이라 그래요. 호모균도 같이 배양해요. 그러면은 그 비닐하우스에 자라는 화초보다 야생에서 자라는 화초가 생명력이 강하듯이 한 가지 균 주고도 여러 가지 균주를 같이 배양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생명력이 강하고 3일 정도 발효를 할 수 있어요. 우유는 절대로 3일 이상 발효할 수가 없대요. 다 부패되고 막. 네네네. 이것을 이제 분말이나 액상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천연 항균 물질이 생긴다. 네. 박테리오신. 액상에는 약 40%, 분말에는 약 10% 정도 있대요. 그러면 이것이 장내에 있는 악성 부패균을 억제시키면서 나만의 고유 유산균을 길러주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때에도 내가 장에 계속 좋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균체 성분, 이 가루 덩어리는 이것을 열처리 가수분해하면서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면역력을 잘 올리려면 아라비녹실란이나 베타글루칸하고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을 같이 먹게 되면 면역력이 최고로 올라가요. 장에서 면역력이 생깁니다. 네. 70~80%. 그 다음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도 장에서 만들어요. 장이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란 말이에요. 네. 네. 집이 편안하면 뭐든지 편안하다. 네. 네. 이걸 바꿔서 장안만사성이라 그래요. 장이 편안하면 다 편안해. 장이 좋아지면 아토피 없어지죠. 면역 올라가죠. 혈액이 맑아지죠. 그다음에 정신신경계도 좋아져서 잠도 잘하고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저는 제 책에도 썼는데요. 모든 건강의 기본은 장이기 때문에 장 건강부터 도와준 다음에 다른 영양소를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개념에서 프로바이오틱스도 좋지만 네. 이런 동양의 개념에서 식물성 발효 이런 제품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쓰면은 근본적으로 장이 좋아지면서 면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장이 너무 나쁜 장누수 증후군, 크론병,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꼭 드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이오틱스를 먹을 때는 뭐 주의사항 같은 건 없나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생균도 있고 살균제제가 있어요. 그러면 암 환자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생균을 먹으면 그 균이 나를 공격해요. 먹으면 안 됩니다. 암 환자가 생 음식, 회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듯이. 네. 그런데 암 환자들은 이런 살균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암 환자라든지 신투석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럼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네, 저는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소 요법에서 그 사람의 체질을 분석하고 그 체질에 따라서 약점을 파악해서 좋은 영양소를 씀으로써 가능하면 진통제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책을 썼는데요. 네. 내 몸을 파악하는 좋은 약사님 만나셔서
좋은 영양소로서 강한 약은 줄이면서 영양소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소 요법의 저자 송정숙 약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